네, 오분경제 유성우입니다. 오늘은 국제 간의 그 결제 시스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LC, 우리 LC란 말 많이 듣죠. Letter of Credit란 말인데요. 이걸 우리가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이라는 거는요, 국제 간의 이제 대금 결제에서 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쓰이느냐 하면요, 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왜? 우리가 수출을 하는 사람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그냥 돈안 받고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또 미리 보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이때, 만약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둔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은행이 나가서요, 그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신용장이란 거죠. 그럼 중재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수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먼저 주겠다 이거죠. 대신에 당신이 물건을 보냈다는 증표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가 국제 간의 거래니까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서 지방과 지방 간에 보내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그냥 보내면 국경이 없으니까 그 도착지에서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국가 간의 거래에서는 중간에 바로 커스텀 라인, 그러니까 그 관세구역이라는 게 있죠. 즉,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세금을 어떻게 내냐? 그것은 이제 그 물건의 가격과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싣고 온 운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몇 퍼센트씩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FTA라 해가지고 국가 간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죠. 그죠? 자유무역 협정에 해가지고 또 특정 국가 간에는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특정 국가 간에 그걸 부과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 국가에서 그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country of origin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산지 증명을 부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서류를 다 받으면 준비하면 수출자가 바로 이제 그저 뭡니까? 그 돈을 지급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아주 그 좋은 안전한 거죠. 그죠? 아, 그리고 믿고 은행을 믿고 물건을 만들면 되고, 수입자 입장에서도 뭐냐면 은행에 있어서 돈을 주니까 그 은행이 돈을 자기를 대신해서 주죠. 근데 이제 주는 과정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물건을 실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여기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세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갖다가 수출자가 제출했는지, 그에 대한 확인을 은행에서 준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뭐가 주는가요? 은행은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윈윈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신용장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아, 우리가 TT란 말 많이 들으시죠? TT는요, 그냥 돈을 미리 우리가 그 여기서 ATM에서 국내 같이 이제 송금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죠. 자, 그 과정은 좀더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신뢰가 쌓였을 때 있죠. 그 다음 서로 이제 뭐좀 상대방한테도 가보고 사정을 알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하고 이제 모회사 간에는 뭐 서로 의심할 그 여지가 없죠. 이제 이럴 때 이제 TT가 이제 그 사용되죠. 실제 국제간 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큰 양으로 양이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은, 발륨이 가장 많은 것은 TT입니다. 왜? TT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다국적 기업화 돼 가고요. 기업의 그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어떤 돈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TT고, 그런 회사들은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TT를 쓰죠. 그저 발륨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일반 작은 회사들이나 보통 회사들이 거래할 때는 L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LC를 하다가 이제 LC와 TT는 아니지만 LC와 거의 흡사하지만, 그다음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DADP라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일단 두고요. 아, 어쨌든 가장 빈번하고 아주 그 무역에서 대표 결제 수단이 대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Letter of Credit,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용장 방식이죠. 자, 그럼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자와 수출자 간에 뭐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계약을 했다. 자, 계약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남죠. 수출자는 물건을 내가 먼저 만들어도 되는가? 수입자는 내가 돈을 먼저 줘도 되는가? 망설이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개설은행, 즉 오프닝 뱅크죠. 오프닝 뱅크는 수입자의 그 지점에, 취득자의 지역에 있으면서, 아, 자, 그러면 이제 좋아, 그러면 내가 보증서 주마. 그죠? 그래서 이제 또 가져와. 자, 그래서 가는 거죠. 가면 이제 오프닝 뱅크에 가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수출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수출자가 나를 그 믿지 못하니까 은행이 중간에 수출자에게 매파 역할을 해서 물건을 만들게 해라. 그리고 그 수출자에게 안심하게 그거를 갖다가 시켜서 우리가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해주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개설은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어쨌든 은행 연합이 어떻게 돈을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자가 돈 줬는데 수출액이 돈 줬는데 돈안 줬다 하면 그때 어떡합니까? 또 도리가 없죠. 그래서 뭘 받아놓는다고요? 그래서 뭘 받아놓는다고? 자, 신청을 하고 난 담보를 갖다가 받아놓는 거죠. 그걸 우리가 디포짓이죠. 디포짓이라 합니다. 자, 이 담보는 현금도 될수 있고 뭐 부동산도 될수 있고 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담보를 제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청서가 열리면요. 그다음에 이제 통지은행이라는 어드바이징 뱅크를 통해서 어디로? 예, 수출자에게로 이제 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LC가 통지가 된다. 그럼 수출자를 LC를 받은 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LC가 왔다. 좋다. 아, 내가 나중에 뭐저돈돈 바로 받을 수 있겠네. 자, 신용장의 장점은 뭔가요? 예, 그 외상거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뒤에 가면 뉴선스를 해서 신용장에서 외상거래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취소할 수 없고 에사이트 바로 돈을 주는 것이 신용장의 원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통지가 되면 수출자는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뭐냐면요. 신용장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베네핏이 되죠. 뭐 이득이 되고 안심을 주지만 반면에 드로백이 있습니다. 뭐냐? 그 드로백,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요. 바로 추상성과 엄격성이라는 겁니다. 추상성은 뭐냐? 자, 수출자가, 수입자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자가 빈 컨테이너를 실어도, 뭐, 서류만 맞으면, 누가? 자, 내고은행이, 내고은행이란 것은 이제 돈을 내주는 은행입니다. 수출자의 지역에 위치한 내고은행이 돈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엄격성의 원칙이란 뭐냐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아, 신용장을 봐서 좋죠. 그렇지만 또 그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서류라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하나라도 토시 하나 틀리면은 바로 디스크레퍼시 불일치라 해가지고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그러면 왜 그럼 돈을 지급받지 못하면 왜 단점이 있냐? 물건은 벌써 가버렸거든요. 어디로? 수입자에게 떠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함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만 지킨다면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러한 이제 그게 되죠. 자, 그럼 수출자는 마음 안심하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선적을 합니다. 선적을 하면 선사에서 선화증권 비일을 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비일 실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비일은 뭐 어떻게? 나중에 수입자가 이 비일을 가져가야지 도착지의 창구에서 이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자, 선적은 했으면은 이제 수입 통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 통관 서류는 뭐냐면 수입자가 물건이 도착했을 때 뭐? 커스텀 라인, 즉 관세, 즉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되죠. 자, 관세와 부가세는 무엇에 기인합니까? 예, 물건값에 기인하기 때문에 즉 견적서, 즉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를 반드시 수출자는 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서 같이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는 뭐 때문에 하죠? 예, 그것이 운임이 얼마나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원상기증명은 왜? 예, 서로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간에 되어 있을 때는 요 원산지 증명이 있다면 수입자는 자기 나라의 세관에 이것을 제출함으로써 뭐 관세를 면제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먼저 내고은행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수출자가 이렇게 이 서류를 가지고 내고은행에 갑니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 그래서 내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주면 돈을 줍니다. 누가 돈을 줍니다? 내고은행이 돈을 지급되죠. 그럼 돈을 받았죠? 이 돈을 받았다는 증표가 뭐냐면 환음입니다. 그래서 환음을 준다는 발행을 한다는 거예요. 수출자가 환음을 발행하는 것은 내가 서류를 주고 내가 수입자한테 받아야 될 돈을 은행에서 먼저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럼 은행은 돈을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이 환음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요? 개선은행으로 보냅니다. 즉 서류 한 개. 그럼 개선은행은 다시 어떻게 하죠? 수입자를 불러서 자, 이 가져가세요. 자, 서류 가져가고 지난번에 우리가 LC 열때 당신이 안 줄지도 몰라서 우리가 그 뭐냐 담보로 잡아놓은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돈을 지급했다는 환음이 있으니까 이 환음을 인정해 주세요 하고 내미는 거죠. 그럼 수입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죠? 환음을 인정했다고 최종적으로 매입하면은 이제 자기가 담보로 제공했던 그 돈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이제 모든 거래가 끝납니다. 자, 이제 남은 거래는 뭐냐? 개선은행은 자, 내고은행이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개선은행은 수입자에게다 받은 이 돈을 모든 수수료와 모든 것을 제외하고 다시 또 이자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내고은행이 필요한 내고은행 즉 돈을 준 은행에 다시 보내줌으로써 완전히 신용장 거래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그간 제도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장에는 우리가 이제 그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은 우리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르쳐 보면은 그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만든 겁니다.